예, 서울 송파갑의 박종훈입니다. 먼저 지금 7개월 만에 이렇게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전임자 두 분이 불분명한 사유로 탄핵이 추진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물러나게 됐고요. 그 결과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과거 행안부 장관도 탄핵이 추진이 됐다가 소추가 됐다가 167일 만에 전원 헌재 재판관 전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에 국가적으로 행정안전 업무에 대한 공백만 생기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야당 의원께서도 몇 달짜리 길어야 몇 달짜리 방통위원장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지난해 8월에 여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되셨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명이 안 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민주당 쪽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제가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못한 걸로 들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김홍일 위원장이 탄핵이 추진됐던 이유 중에 다섯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을 야당에서 지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는데 만약에 그 이진숙 후보자가 당시에 방통위원으로 임명이 됐다면 추천이 됐기 때문에 임명이 됐다면 그 야당의 불법성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인으로 3인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2인 체제는 극복할 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인 체제도 불법성이 있다고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법률로 봐도 재적의원 과반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 여부는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이 계실 때만 해도 MBC가 상당히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언론 매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MBC가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여기 그 정동영 위원님을 정선배라고 부르면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MBC가 뉴스 데스크에 서로 광고를 하고 싶어서 이른바 마크 로비를 할 때였고 드라마 왕국, 예능 왕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터인가 언론 노조가 주도적인 회산의 세력으로 되면서 정치성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장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제작 자율성과 인사 부문에 있어서 임명동의제 이 두 개가 핵심인데 사실상 임명과 컨텐츠 제작 부분을 현실적으로 보면 노조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만약에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면 MBC의 이제 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MBC 보도의 어떤 균형감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100% 자신은 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제가 MBC 내부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임명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현재 지금 야당에서 두 명의 방통위원을 추가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가 개원된 지가 이제 두 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두 달 동안에라도
야당에서 두 명의 방송통신 상임위원을 추천을 하고 그동안에 본회의도 열렸으니까 표결을 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이렇게 2인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책임이 야당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국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야당이 그 두 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한 시바삐 나머지 두 명의 상임위원을 추천을 해주시고 국민의힘에서 한 명을 더 추천해 주셔서 5인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예, 싶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불법성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3월 작년 그러니까 2019년이죠. 2022년이군요.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 타줬다는 허위 보도를 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날 MBC가 어떻게 보도를 했죠? 제가 그 가장 근년에 있었던 이른바 허위 조작 보도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신앙님 김만배 그 가짜 인터뷰죠. 예, 가짜 허위 예. 인터뷰가 아닐까 대선 사흘 생각합니다. 전에 있었던 보도였죠. 네. 예. 그 보도에 대해서 MBC가 일곱 꼭지를 뉴스데스크에서 방송을 하고 다른 방송들도 추정 보도 마땅히 여기까지 하시죠. 제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7분 지나면 다 끊었습니다. 칼같이 끊었습니다. 민주당도. 예, 다음 시간에 듣거나 다음 분이 이어서 들으십시오. 다 끊겠습니다.